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의 계절입니다. 오늘 이 시간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어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 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복근깨를 나물에 묻혀서 먹어본 한 어리석은 사람이 이야 정말 고소하고 맛있구나 라고 말하다가 갑자기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것은 복근깨를 심으면 굳이 볶지 않더라도 고소한 깨가 열릴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듬해 봄 이 바보는 깨를 정성껏 볶아 밭에 뿌리고 입이 나기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해 깨 농사를 완전히 망치게 된 것은 뻔한 일이었습니다. 쾌락과 향락의 길을 걸어진 채 행복하기를 바라는 사람도 이와 같이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지금 내 형편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모습대로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6절에 보니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현대인들 위한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진정한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만일 그대가 지금 행복과 만족을 느낀다면 그대는 이미 부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7절에는 우리가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고 또 세상을 떠날 때 빈손으로 돌아간다 라고 일러주고 있어요. 빈손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태어난 우리를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줬던 것처럼 빈손으로 가는 인생에 주 안에서 천국의 축복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8절에는 우리가 오늘 먹는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사실은 현재의 것보다는 내일의 것 때문입니다. 지금 이렇게 직장을 잃었는데 앞으로 식구들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많은 가장들이 이런 내일의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날 식구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죽은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몸이 병들었는데 혹시 더 나빠지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지는 않을까? 내가 혹시 죽는 것은 아닐까? 대부분 내일을 이런 걱정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내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9절과 10절은 왜 사람들이 불행해지는가의 이유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은 더 부자가 되려고 서슴치 않고 온갖 악한 짓을 저지르다가 결국은 지옥불에 떨어지고 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0절에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라고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모하다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우리 시대의 이 추한 죄악이 돈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뉴스를 보세요. 모두가 물질에 대한 사고입니다. 이 결실의 계절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참으로 어려운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족의 질병으로 염려하는 가정,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어하는 가정, 또 지금은
두꺼운 조국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하는 우리 그 죽어온 고향의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런 걱정, 인간관계 속에서 아파하는 가정, 자녀들의 줄로 문제에 걱정하는 가정들, 이런 가운데 성도들은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복잡하고 바쁘게 사는 목적은 다름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행복은 없어지고 복잡하고 바쁜 것만 남았어요. 생각으로는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복잡하고 바쁘다고 하지만 실제 생활은 행복과는 상관없이 아주 복잡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행복을 행복으로 누릴 줄 아는 자족할 수 있는 자족하는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족한 줄로 여기지 못하는 사람의 불행은 많은 경우 자기와 다른 사람을 상대 평가로 비교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낫지만 다른 누구보다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언제나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족한 줄로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불안해야 합니다. 초조하고 편안이 없어요. 행복할 줄을 모릅니다.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음에도 그 행복을 누릴 줄을 모르는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실제로 베풀고 살아가며 충분한 재물을 쌓아놓고도 벌벌 떨면서 핏기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다 족한 줄로 여기지 못하는 사람의 그 어리석은 비극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굶지 않고 살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좋은 친구를 주시고 최고는 아니지만 최고를 향해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그 열심을 주신 것 등등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족한 줄을 여기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이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릴 줄 아는 지혜의 사람인 것입니다. 찬송가 489장의 찬송이 그렇지 않습니까?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게 알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는 매일매일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볼 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그렇게 바람직하게 사는 비결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본문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어서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인생은 공수래 공수고요. 스페인 경언에 보면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대요. 가져갈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미엔 신부를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분은 평생 외딴섬에서 한센병 나 환자들과 함께 살아갔던 문둥병자입니다. 이분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오 주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바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다. 내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해 바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태어날 때와 마찬가지로 빈손으로 주님께 돌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배워야 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행복은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가진 것에 족한 줄 아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리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만족하면서 감사할 때 우리 마음속에 참된 행복이 깃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부자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아마 구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의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은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률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부해지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 경고하는 말씀은요. 억지로 부하지려 하는 자에 대한 것이 있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귀의 시험과 올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여러 가지 해로운 정욕이 일어납니다. 이런 자들은 결국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짓과 사기로 부해지려는 사람, 남의 가슴에 못질해서 부를 누리려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되고 말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도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이민 온 지 이민 오셨어요. 나이 들어서 너 오셨는데 늦게 와서 뭔가 해보시려고 가진 돈을 갖다가 누구한테 맡겨놨는데요. 그냥 겁박 속아가지고 가져온 돈을 다 날려버렸어요. 여러분, 인생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이 불면 심한 날에는 다 날아버리는 쭉정이가 되고 많은 것입니다. 돈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요. 절대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돈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의 필요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의 대상이 물질, 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야 해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마음에 평강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에 근심이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감사했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한 가지를 감사했습니다. 시편 17편 15절에 보니 나는 어려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감사의 절대 조건이 있었습니다. 요엘서 2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찬송하고 찬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땅에서 수치를 당치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온 이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를 흥분시키는 말씀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 한 가지의 사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었다는 이 사실 하나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란 말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이보다 감사한 일이 어딨냐는 말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 나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있어도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큰 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나를 씻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까닭에 적은 것이든 큰 것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 3편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번에 동부에 와서 여러 군데 행사를 마치고 많은 주의 종들과 교제할 시간이 있었어요. 종들의 그 이곳에 정착하셔서 10년, 20년, 30년 사시는 동안에 그 고난 가운데 있던 이야기들 하세요. 그리고 자녀들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같이 자녀들이 얼마나 잘 됐는지, 어느 가정에는요 전부 사자야. 의사, 변호사, 간호사, 박사, 교사 전부 사자만 가셨어. 그래서 제가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하셨군요. 더 하나님 앞에 뭘 바라시겠습니까?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잠언서 18장 22절에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남편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그 선물의 귀중함을 잊어버릴 때가 있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왜 나의 아내는, 왜 내 남편은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없는지요. 왜 나의 남편은 왜 이렇게 무능한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까? 왜 나의 부모님은 다른 부모님과 같이 훌륭하지 못한가? 왜 나의 자녀들을 이렇게 모자랄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이웃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느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이 남편은 이웃집 부인을 매우 좋아했다고 그래요. 이웃집 부인은 얼굴이 예쁘고 상냥하고 모든 것이 자기 아내와 비교가 되었다고 그래요. 이 남편은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괜히 미워 보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남편은 아내에게 당신은 고운 데가 없어서 나와 살 수가 없어요 라며 헤어지기를 원했답니다. 착한 아내는 눈물을 지으면서 짐을 챙겼습니다. 슬픈 마음을 안고 친정으로 갈 양이었는데 아내는 곱게 화장을 하고 외출복을 입고 갈아입었어요. 남편은 깜짝 놀랐어요. 외출복으로 갈아입은 곱게 화장한 아내의 모습이 이웃집 여자보다 훨씬 예뻐 보였습니다. 할렐루야. 남편은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그리고 아내를 붙잡았어요. 아내에게 100번 용서를 빌고 아내를 사랑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내게 주신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몰라요. 눈을 밖으로 돌립니다. 하나님의 그 사람들은 그것이 적은 것이든 큰 것이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적은 것도 감사하면 행복이 옵니다. 우리 남편을 감사하고요. 우리 아내를 감사하고요. 우리 자식들을 감사하고요. 우리의 직장을 사랑하고 내가 하는 일이 다 감사하고 그 일에 행복을 얻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감사하는 사람 교회로부터 행복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감사했습니다. 주님이 먹여야 할 사람들은 5,000명이나 되었어요. 그러니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가 무엇이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그 적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 감사의 기적이 내려진 줄로 믿습니다.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 남은 것이 12광주리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지금 나의 형편이 어그러지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깊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다르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풀무리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대적자들은 지금이라도 우상에 절하면 살려주겠다고 그를 설득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세요. 다니엘서 3장 18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에 세우신 금상신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성도들의 감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런 감사를 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리라. 아멘. 고난 가운데서 감사하면 하나님은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병에 걸린 질병을 놓고 기도하다가 그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의 가시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고린도서 12장 9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함이 짐이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에게 있는 질병 까닭에 불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가시라 믿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질병이 바울을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질병으로 하여금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감사의 대상을 바로 찾으라는 것입니다. 문둥이 열 사람이 치후 세상을 향해 간 9명, 한 명만이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감사의 대상이 잘못될 때 우상숭배를 범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현재의 축복에 감사하는 자만이 과거의 고통을 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어도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릇 채우면 채울수록 더 부어지는 거지의 동량 그릇, 그것이 바로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더 가지고 싶고 더 채워지고 싶고, 그래서 끝없이 불만족을 가지고 사는 인간의 그 마음이 바로 욕심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욕심에 잉태되어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인생을 비참하게 끝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족했던 에덴 동산에 살면서도 한계의 선악과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여 그만 그곳을 따먹었고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의 옷 한 벌과 금덩어리 하나와 은덩어리 몇 개를 탐내다 돌에 맞아 죽은 여호수아 시시대의 아간, 복구할 것 없는 임금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신하가 가지고 있는 포도원 하나를 탐내 결국 죽이고 빼앗아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 아하와 은 한 덩어리와 옷 두 벌이 눈에 어두워 그만 나병을 고침을 보고도 정작 자신이 나병 환자가 된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 성경은 돈과 물질의 눈이 어두워 인생마저 버린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돈을 하늘 아래서 가장 위대한 신이다라고 탄식했던 영국의 철인 스펜서의 말에 정말 공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인에게도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어느 누가 황금을 마다할 리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돈과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누가 부자인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며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감사하십시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감사하십시오. 내 하는 일을 감사하고 믿음의 사람들 같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이 인자를 바라보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감사의 기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열 명의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나왔어요. 문둥병은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그 병은 인생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 병은 당시 한 번 걸리면 다시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었어요. 그 무서운 병을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혹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있지는 않는지요.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내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감사의 결과는 큰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평화와 기쁨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 의미 있는 바 은혜와 축복을 족한 줄로 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의 삶에 풍요로운 감사의 계절을 맞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성령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대로 보고 듣고 배운 대로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